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7주일이죠. 2월 19일. 이제 사순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물음을 주님께서 던져주시죠. 오늘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쉽지 않지만 그 길만이 하느님을 만나고 당신을 만나는 길이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악인에게 맞서지 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또 달라는 자한테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고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 1독서죠. 1독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사랑은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동족, 정말 동포, 이런 모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제1독서 레위기 19장 17,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여기서 탈리오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동태 복수법을 얘기했지만 이 동태 복수법으로는 세상의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얘기한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도 햇빛도 비도 모두에게 나눠주신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가리지 않고 다 나눠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냐? 세리들도 자기 형제들에게 인사하지 않느냐?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 예수님 어떻게 보면 우리도 무리한 부탁이고 또 이 부분은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저도 사제이지만 이 부분에 늘 숙제같이 남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잘 아시죠?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짜증내고 또 우리는 질투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충고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현실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치는요, 네가 네 힘으로 못하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어떤 측면은 강한 존재고 어떤 측면은 막갑하고요. 어떤 점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약하고 이러한 존재지만 우리가 내가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다는 그 길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능성 훨씬 뛰어넘는 그 가치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영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순 시기가 이제 코앞에 나타났죠. 사순 시기 시즌에 우리가 돌아섰는데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품고 사순의 이런 수련 시기를 강하게 또 세게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초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순을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품고 말씀과 영이 내 안에 거처한다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죠. 누가 사랑하기를 어려워하는 자가 있겠는가를 발견하시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께 물어보면서 도움을 한번 드릴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도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마음을 활짝 열 수가 있다는 초대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저는 오늘날 요즘에 터키 강진도 그렇고 또 도쿄 어저께는 후쿠오카에도 좀 강진이 5점 몇 강도인데 또 우리는 어젠가요 포항도 4점 몇 일어났고요. 전문가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인재를 천재로 착각하고 천재를 기대했다간 인재 때문에 우리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지구의 모든 어려움들, 온난화 문제, 기후 문제, 날씨 문제, 저도 호주에서 4년 있으면서 이 지구의 기후 문제의 최전선에 있었거든요. 제가 첫 해에 불 1년 동안 났어요. 그 다음에 비 왔어요. 코로나 왔어요. 지금도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호주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우리 태안 이 지역이 비교적 태안, 국태민안,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어떤 것일까를 구체적으로 이 사순 시기에 공부하고 배우면서 살아갈 것을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여러분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인문입니다. 이 신학인문은 말 그대로 신학, 믿음을 키우는 훈련이죠. 그래서 이 신학인문을 공부하실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제가 이제 다뤄놓을 테니까 그러면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본당에서 3월 19일부터 제1기 신학학교, 가톨릭 신학학교를 개강하는데 그 교재를 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입니다. 이 책도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자의 아주 50% DC를 제가 출판사에 말씀드려서 여러분께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참으로 아끼는 책인데요. 그리스도교 동방영성인데요. 이 책은 제가 거의 10여 년 전에 번역을 한 책인데 이 책 이미 품절이 다 됐죠. 가톨릭 출판사에서 벌써 수년 전에 10여 년 넘었습니다. 냈는데 품절되는 저는 저자이기 때문에 역저자 역자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드리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자의 그런 DC를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을 쓰고 이렇게 하면 인쇄를 받지 않고 책으로 받아요. 책으로 받아서 가능하면은 이 그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물론 책값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강의도 하고 또 특히 그리스도교 신학인문은 유튜브에 이미 100강 이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요거를 특별히 강추해드리고요. 사순절 때 이거를 믿음의 훈련으로서 공부하시면 좋겠고 요거는 우리 본당 교우들을 위해서 봐서 신학학교는 제가 가능하면 유튜브로도 올릴 계획인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장담 못하겠고 하겠고요. 요 그리스도 동방영성은 지금 멤버십에서 하고 있죠. 영혼 돌봄 산책 거기에서 풀어서 하는데 이것은 언젠가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또 이걸 읽으면서 또 나눠드리도록 할게요.